네, 안녕하세요. 직보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상가 주택입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건물이 맞고요. 해당 건물은 상가 3개, 주택 4개로 구성된 상가 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금 연식은 1985년식이라서 연식은 좀 됐고요. 뭐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뭐 약간의 뭐 문제는 있을 순 있겠는데 현재는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고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요. 대지가 57평. 예, 그리고 코너 건물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차량 통행도 많고, 예,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예, 건축 면적은 33평, 연면적은 104평 정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식은 1985년 건물입니다. 예,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예, 주용도는 상가 3개, 주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아쉽지만 없고요. 주인세가 없는 대신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가까운 역은 여기는 모래내 시장역이 가깝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롯데백화점, 길병원이 가깝게 있습니다. 예, 주거인구는 이쪽, 게한 4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한 반경 700m 안에 4만 3천 명 정도의 주거인구가 있고요. 지금 매매가는 14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출은 뭐한 6억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 예, 개인별 신용과 부채에 따라서 예, 대출 금액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예, 상담 전화 주시고요. 현재 보증금은 5,800만 원 있고요. 월세가 60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605만 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연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출받았을 때의 수익률은 6.7% 정도 되고요. 대출받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은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세입자는 7세대고요.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층과 1층은 지금 상가가 3개가 있고요. 2층과 3층이 주택이 4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월세로 돼 있고요. 구성은. 여기 공시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525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네. 수익률 대비해서는 괜찮은 매매가임은 맞고요. 연식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모든 건물이 그렇다시피 장단이 있는데, 예. 요것도 장점은 수익률은 괜찮은데,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라는 게 단점이겠죠. 예. 해당 건물은 지금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고요. 매매가는 14억 3천이고요. 월세 지금 60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고요. 지금 건물 보고 계신데 제가 건물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주택가고요. 주택가이면서도 먹자가 형성이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GS 편의점, 뭐 노래방, 예, 보시면 저쪽에 이제 길 건너편인데. 뭐 족발집부터 뭐 홍탁 바베큐, 예. 그다음에 뭐 중개사들도 있고요. 이쪽 라인도 보시면 예, 바로 옆에 이게 피자, 예, 포차, 예, 호프 해서 이쪽 라인을 쭉 나가시면 바로 이제 대로가 나오는데요. 뭐 양꼬치까지 저기 7080까지 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 즐비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코너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건물입니다. 예, 노래 연습장이라고 돼 있는 요 건물. 예, 딱 보셔도 노후가 됐죠. 예, 옛날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어찌됐건 수익률은 괜찮다는 거. 예, 여기 GS. 그 GS 편의점이 들어왔다는 게 그래도 큰 장점이죠. 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와서 저 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 예전에 복개천이었는데 일방통행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공용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네. 자, 보시면 해당 건물은 이렇게 보이실
이다. 네, 오늘 수요일 오전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들이 보이고, 네, 해당 건물은 이렇게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중간에 낀 건물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건물이 노후된 게 단점이고요. 수익률이 좋은 게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주인 세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뭐 큰 하자는 없는데 뭐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조그만 문제는 자잘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방수가 제일 중요할 텐데 뭐 방수에도 큰 현재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들도 현재 오래 살고 계시고 현재 또 공실이 없는 점 그것도 큰 장점이죠. 위치가 여기가 좋습니다. 예, 와서 보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이쪽에 예전에는 되게 노후대가 건물이 많고 물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도시가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예, 민간인들이 저기 뭐 빌라도 많이 짓고 해가지고 도시가 점점 깨끗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건물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